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좀 낙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1% 가깝게,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00선 가나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약간 미끄러지면서 284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피, 뭐 코스닥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우려감이 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러셀 2000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형주에도 기회가 온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팔고 나가고는 있지만은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좀 구조적인 스트럭처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미국의 정치 경제 상황, 또 글로벌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두루두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이 금리가 인하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그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판매 관리자 지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또 기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미국 경제가 이제는 조금 더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는 또 시장상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도자가 오느냐, 어떤 돌발 변수가 정치적으로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그 영향은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이었죠. 미국 시간으로는 또 우리 시간으로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트럼프 후보의 총격 사건. 이건 뭐 예상도 못했던 일이고 그것이 단순한 기 부위의 찰과상이 아니라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뭐 서거하는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상황 자체를 짐작할 수는 없는데 자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 전 대통령이 이제 별을 달았다. 그 이야기는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한때는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뭐 제가 경제방송 와서 아재 개그 할 건 아닙니다만 바위던 대통령이었다.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의 정치 이력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상원부터 하원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30여 년 이상을 지금 미국 정계에 몸을 담고 있는 노정객이 바이든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건강을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깨야 됩니다. 이제는 후보 교체설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바이든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뭔가 경제적인 변화도 가져와야 됩니다. 미국 경제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 그 변화는 뭐냐? 금리 인하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10월이면 너무 임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9월설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되고 이러면은 좀 더 투자 환경이 여건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한국 증시가 펀더멘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 IT나 AI 반도체나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상반기 외국인의 상장 주식 순매수 규모가 무려 23조예요. 이것도 상당한 큰 폭의 투자가 이런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대체적인 건데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종의 이게 스몰 데이터일지 빅 데이터일지는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전지나 현대롯데 뭔가 좀 믿음직한 쪽에 더 많은 선택과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또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를 사실 기관이에요 외국인이 그렇다면 이 외국인 투자의 수급 상황을 좀 참고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기업 중에서도 좀 더 믿음직하고 성장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그런 쪽에 외국인들도 눈이 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측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페드워치 툴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가지고 빠져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특히나 그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사실 한국 증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AI 반도체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선집이라는 말씀 드렸으면 너무 배종찬 소장의 이 분석이 많은 분들이 사이다 같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물론 제 분석도 참고를 하시고 많은 분들 참고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디 쪽에 좀 제 분석도 선택과 집중을 하냐면 그러면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 쪽이 어디냐.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완전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선집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뭐 야박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안 될 종목들은 안 돼요. 계속.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될 종목들 중에서 아직 내가 이거 왜 못 보고 있었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선을 돌려봄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뭐 역시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에서 더 선택을 하자. 그럼 AI다. AI 반도체 중에서도 온 디바이스까지도 더 좁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HBM,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메모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진화는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블랙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모바일용 HBM으로 그러니까 HBM인데 한 단계 더 나간다. 이제는 모바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이게 고대역폭 메모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할 때도 SSD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메모리 저장 쪽으로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종목과 기술은 계속해서 뭔가 시장이 만들어지고 성장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실 텐데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에는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냐 결국 기판인데 결국 손재주입니다. 이 기판에 어떻게 하면 칩을 예리하게 갖다 붙이느냐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 본드 이야기거든요. BONDR 또 DING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본드는 우리가 본드입니다. 그 적자채 본드 똑같아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데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결국 정교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의 강점, 우리의 또 장점 이 부분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2.5D 다이 본드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여기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여전히 한미 반도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요즘에는 봐야 될 거. 다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런데 조금 더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는 점프가 가능한 기업들은 어디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과도기 시점에서 좀 더 아직 완전히 시장이 확 하고 열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경제 상황을 이전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팬데믹 당시와 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막 풀려서 모든 업종이나 경제 호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잘 가는 기업만 괜찮은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지금은 약간 좀 시장에서 소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가는 그렇죠. 이슈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사개미가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증시도 그렇고 이런 걸 여러분 제가 뭔가 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자, 과일이다. 그러면 과일을 어떤 과일을 뭐 크랜베리를 먹을까 아니면 뭘 먹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면 뭐도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갑니까? 그릇이죠. 담는 그릇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금리가 인하된다. 어느 기업이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한편 밸류업이지? 그러면 다 공통적으로 모든 시장에 있는 종목들 조금씩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 모든 종목들과
관련된 쪽이 어디입니까? 금융이나 증권이죠. 결국 아니 시장이 좀 좋아지면 증권사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동안 쫙 가라앉아 있던 이 증권주를 여러분들이 금융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년 전, 3년 전에 우리 방송에서 은행주에 관심 좀 기울여라. 배당금도 좋고요. 중간 배당도 하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자꾸 우리의 신경이 어디에 자동적으로 연결됐냐. KRX 증권지수를 봐도 지금 최근에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 이렇구나. 어떤 종목이 생각이 난다면 이런 것들을 다 바구니를 담았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 증권주일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유진이든 삼성증권이든 키움이든 NH이든 두 자릿수 주가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업 밸류얼 기업마다 조금씩 당장 어디가 쑥 하고 좋아지는 건 알 수 없지만 조금씩 좋아져서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 거래가 좋아지고 그 거래에 대한 반사익을 얻어가는 것은 또 증권 정보일 수도. 그러니까 과일을 여러분들이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일이 잘 되네. 이 과일도 잘 되고 저 과일도 잘 되네. 그러면 그 그릇도 볼 수 있는 접시도 볼 수 있는 본 차이나야? 좋은데? 아니지. 본 코리아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또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관점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식을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한국 증시에 자금이 들어올 테고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종목을 담고 있는 그릇 그러니까 증권주도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 시행이 되면은 그렇죠. 여력이 있는 회사들만 사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기업 쪽의 계열사들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한때 제가 L자 들어가는 기업 주목하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좋았잖아요. LS. 그렇잖아요. 제가 뭐 허투루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현대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만 자꾸 보잖아요. 그런데 글로비스. 모비스 얼마나 잘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는 왜 롯데를 항상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요즘 뭐 또 축구계도 난립니다만 감독 선임 문제 때문에 야간에 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 멀티플레이어를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좀 힘든 시기에 멀티플레이어들은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 롯데를 좀 눈여겨봐라. 뭐 등락은 있었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량과 방산을 다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인이 돌아가는 있는 관련된 이동 물에 대해서는 바로 현대로템을 따라올 자가 없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K2 전차, 방산, 철도, 중후장단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즈베키스탄 드디어 이제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고속차량 첫 이제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품의 품질이 안 돼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자면 브랜드 가치가 안 쌓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알스톰이나 이 프랑스 기업들이 선점을 해버렸거든요. 이제는 쑥쑥쑥쑥 저는 현대로템이 이 K열풍과 함께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K방산이죠. K2 전차가 어디입니까? 현대로템이야. 난리가 나요. 폴란드 와! 루마니아 와!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재집권이 이루어지면 맞아요. 나토 국가들한테 방위비 내놔라. 안 그러면 우리 못 도와준다. 이런 에이브람 전차 안 보내준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유럽 국가들이 대체할 수 있는 노르웨이든 스웨덴이든 그게 바로 K2 전차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벌써 폴란드에 내년까지 180대. 그다음에 이게 계속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성비에서 K2를 따라올 만한 전차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보세요. 달리다가 급정거해서 급선회전 이걸 할 수 있는 전차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거 전 세계에 우리 밀리터리 덕후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바로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알테오젠과 유사한 제약회사 무조건 바라는 이야기 최근에 그 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찾으라고 그렇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자 노바티스가 큰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렉비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MZ세대는 모르겠는데 제 세대만 돼도 고지혈증, 이거 중요한데 심혈관 더 중요한데 약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이 에스티팜이
동화 소시오 계열사예요. 바카스. 그동안 힘들었지. 바카스야. 근데 이제 이 렉피오 원료를 이 렉피오라고 노바티스의 약품의 원료인 올리고를 미국 외 지역은 동화 소시오가 아 에스티팜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더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미국의 제론 혈액암이죠. 앞으로 이 혈액암이 암 중에서 우리는 주로 위암과 폐암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간암을 이야기만 했는데 상대 앞으로 혈액암 문제가 앞으로 많을 거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임상시험 물량을 에스티팜이 전량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동아소시오의 계열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좀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느냐 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주목해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나 기술력에 있는 제약 바이오 쪽도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